저는 꼰입니다. 좀 감아주세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요즘에 당첨 구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썽 보셨죠? 그 점. 먹었어? 먹었어. 뒤로 앞으로. 야만이 드시네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이거 정말 이거 모를 수 없는데 모를 수도 어떻게 모르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좀 모르네. 갑니다. 그쵸. 하나 둘 셋. 이렇게 정적 이런 거 혁신. 혁신 중간에 중간에 네 중간에 예. 벌써 됩니다. 중간에 중간에 꺾고 마무리 중간에 꺾고 마무리 네. 땡. 태형 태형 중간에 꺾어 마시기 땡. 너무 어려워. 혁신 중간에 꺾어 마시지 마. 땡. 자, 첫 번째만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 경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정답! 이거 요즘 굉장히 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중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가장들이 일부러 알아주시니까 우리 배려해주는 건가요, 지금? 배려의 아이콘인가요? 오해받기 쉬운 나이인데 정말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알잘 딱갈색. 과장님 진짜 못해요. 네. 오. 저는 사실 과장님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과장님 다 맞출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상황을 이제 얘기해보자면 그랬어? 알잘 딱갈색 해. 태형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아 맞아. 이것도 상당히 자주 쓰는. 맞아. 들어봤다고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프로님 빵점이에요. 빵점. 다음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저희가 아는 그 단어죠? 일치월장. 이것도 줄임말로 써요. 저는 이거는 박 프로님의 상상력에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혁신. 네. 혁신. 일부러 취한 척. 원래. 장난치지마. 아 지금 약간 맞는데? 딱 하나 맞추셨어요. 하나. 취하면. 일찍 취하면. 어? 안 돼. 일찍 취. 월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이 힌트를 주는 대신에 차장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아 이거를 저도 맞춘다. 네. 아 어떡해. 네, 요일과 관련 있습니다. 아. 혁신. 네. 혁신. 일요일 취하면 월요일 장난 아니야. 정답. 장난 아니다. 그치 장난 아니긴 하지. 하나 둘 셋. 에페시. 혁신. 혁신. 아 잠깐만 이거. 표정 보니까 작품. 잠깐만 이거. 표정 보니까 작품 나온다. 이거. 애매하게. 애매하게. 빼꼼. 아 빼. 빼. 빼지 말고. 빼지 말고. 애매하게 빼지 말고.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아 애매해 이거. 아. 혁신. 혁신. 애매하게 빼지 말고 시작해. 뭐야 맞아요. 애매하게 빼지 말고 시켜. 땡! 애매하게가 아닙니다. 아. 어? 혹시? 혹시? 애들처럼 빼지 말고 시작해. 땡! 아, 나 맞는 줄 알았어. 앞에는요 뭐냐면요 애교입니다. 애교. 아. 태형. 애교 빼면 시체. 정답. 아 맞네. 하나 둘 셋. 정말 어렵습니다. 갑통알. 일단 세 분 다 보겠습니다. 네. 저 갑 드릴게요. 갑자기. 통. 알. 갑통알. 알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거 알면 다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갑자기. 네. 네. 통하면서. 통하면서. 알아간다. 알아간다. 아. 그러니까 연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직장인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응? 어?
알바인가? 어. 갑자기 아 훈신. 혁신. 아 이상하다 통잖아. 갑자기. 통근 안 하고 알바. 통근 안 하고 알바. 통근 안 하고 알바.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 다니기 싫고 알바 하고 싶다. 그런 거죠. 컨퍼런스가 하기 싫다. 아닙니다. 태영. 태영. 갑자기 통장 잔고가 0원이 돼서 알바 시작했다. 어? 정답! 아, 난 생각했는데. 나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어, 통장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 되고. 아, 갑자기 하나, 통장. 둘, 셋. 상사인데요? 상사를 하나로 보는 거. 상사? 어? 혹시 상사가 100만? 에? 뭐라고? 아 근데 말 그대로 말 상사 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이거 뭐냐면요 상사 때문에 병나겠다 아 그래요? 정말 죽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잘 쓰는 게 아니라서 들으면 또 아 이렇게 또 아쉽지 않아요? 한 번씩은 그래도 생각 근데 이렇게 하고 하면... 한 번 더 해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상사 뭐라고? 상사 때문에 병났다 아 병났다 상사 때문에 내일 해도 모를 것 같아 한 번이 안 맞다 싶은 거 아니 있는 그대로라 그래서 9대 4대 11입니다 이거 두 문제 남았는데요 진짜? 2문제라고 두 문제 다 맞추는데 동전 비기? 어떻게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아, 눈치 없이 제가 아니 아니 눈치 없이 화이팅 윤합이 지금 상인가 본사연합이 본사연합 여사제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5도치고 5 어? 혹시? 혹시? 오늘 저녁 치킨. 어, 나 고기 생각했는데. 고! 정답! 아, 뭐야? 6점짜리. 막판 10점짜리. 10점? 오. 고, 고. 마지막 진짜 순발력이에요. 좋아요. 갑니다. 순발력입니다. 이거 세 분 다 아십니다. 자, 갑니다. 이랬는데 몰라, 네. 우리. 아니, 무조건 알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랬는데 우리. 몰라. 바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 우리. 둘, 셋. 그치? 아, 형이! 아, 저 60밖에 못 들었어요. 아, 이게 자,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경인! 아, 역시! 경인, 뭡니까? 좋아요, 댓글, 맞나요? 구독, 알람 설정. 정답! 자, 너무 열심히 불살랐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밌었어요. MG 알아가는 시간, 신조어 퀴즈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아니라고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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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감사합니다. 오, 멋지다! 저는 뭐예요? 박수상?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박수상! 있습니다. 오. 언제나 청춘상. 어? 오! 불타는 청춘처럼 젊음을 뽐내며 본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할기에 이상장을 드립니다. 오! X세대 피크닉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잘해주셔가지고 긴장도 풀리고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돼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진 않았어요.
아, 좀 더 하고 싶네요. 동물이시네. 아니 뭐 해야 되지? 동물. MZ 세대도 알았지만 저는 이제 박프로님 이제 주민 과정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여서 즐거웠고. 도희가 소연아 아빠 유튜브 나왔어. 덕분에 좋은 추억 남기고 간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많이 부탁해. 안녕. 자, 이걸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다음 편도 있어요?